해가 뜨니까 아이들이 되게 시끄럽네. 아, 이렇게 추석 후에 거미가 거미줄 봐봐, 한번 사이. 뭐, 이 벼들이, 벼 주인들이 여기는 벼들을 그냥 전혀 손을 안 보고 있네요. 손이 전부 다.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아유, 어떡하면 좋지. 일단 더, 일단 풀을 좀 베고요.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은 새우도 다시 눕기 때문에, 아유. 오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오전에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길가에서 이거 무화과가 열렸는데 새가 이렇게 쪼사 먹었더니 뭐 내가 먹을 게 없어. 새가 다 먹어가지고 잘 잘라내고 야 참새야 이거 먹어. 계속 비가 온다 해놓고 이제 조금 잠시 소강 상태니까 이나면 무화과 좀 열 것 같은데 가위가 안 돼갖고 지금 여기 우리 대띠에 우리 보살님네 저 좀 주신 거 요거 황도 내가 먹고 힘내서 해가 뜨네. 비가 오면 비맛 가려고 아예 비워서 들고 왔지 뭐야. 농사 짓는 사람이 날 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하면 언제 하겠어? 해야지. 이거 딱 마음 먹고 오니까 또 해가 뜨잖아. 진짜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오전 타임만 오전만 벼에서 푹 뽑고 7시부터 시작했거든요. 8시, 9시, 10시, 11시 4시간 하고 오후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2시부터 이제 배추 모종 심으려고 오늘은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비가 와도 뭐 내가 오늘은 배추를 안 심으면 안 돼, 모종을. 그래서 지금 막 오래된 묵은 풀들을 어지간히 이제 제가 이제 제껴놓고 이제
배추가 배추 심을 때그 비가 계속 적적하게 내려가지고 뭐물 주고 그런 거는 뭐 좋네요. 줄 필요도 없어서. 네. 여기다가 이제 이파리 같은 거, 은행 이파리 같은 거를 조금 뿌려야 돼, 줘야 돼요. 그래야 벌레가 덜 먹죠. 밭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개미들하고 벌레들이 밭 갈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지렁이하고 가들이 밭 갈아야지. 님, 정주영님, 배추 잘 심어요. 조금 늦었네요. 아이고, 워낙에 쌀이 더 급해가지고요. 그래도 또 금방 또 되려면 빨리 또 암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좀 그거 하면 겨우 내내 비닐 덮어놓고 그렇게 먹어야죠. 일주일 이렇게 비가 와서 지나고 지금 바빠가지고 밤도 안 주웠는데 사실 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밤을 좀 오늘 주워가지고 조금 생밤을 좀 까먹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은 이게 좀 아직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거 했으니까 이제 밤을 까야 돼. 조그마한 낫 있잖아요. 조그만 낫. 그게 제일 좋더라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벌레가 먹은 거를 같이 섞어버리면 전체가 다 벌레가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식을 안 갖고 다니고요. 칼만 갖고 다녀요. 이거는 밤 까는 칼이에요. 밤 까는 칼. 밤 까는 칼이죠. 밤 갈. 이렇게 슥슥슥슥 하면은 잘 돼. 고소해요. 그리고 햇밤은 퍽퍽하지가 않아요. 수분기도 많고 괜찮아. 한 세 개만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거예요. 간지러워.